데이터 전문 회사 노가 안참해야지. 데이터의 마음을 얻긴 정말 쉽죠. 자, 이제 헬스장 가면 돼요. 보니까 우리 설아의 패턴을 알았어. 우리 설아의 패턴은 오전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는 헬스장이야. 꿀이다요! 그렇죠. 어라 유시역? 헬스장에서 설아 마주쳤다. 나도 운동하러 왔지. 아, 너가 운동 좋아하는구나? 그럴 것 같았어. 이제 대화한다. 나는 어떤 운동하냐고? 별로 하는 게 막 있진 않은데. 보면 모르겠나? 너한테 알맞는 운동? 요가 어때? 러닝 못 뛰는, 못 뛰어요. 요가. 정답이야! 도전. 야, 이 용기가 존나 많이 오르고 있어요. 그 용기 그 자체야. 거의 테일이에요, 지금. 또 본다. 아, 선물을 줄 게 없네. 선물 사야겠다, 나중에. 아. 나도 설아를 위해서 운동을 해야겠어. 6,000원짜리. 좋아. 아, B랭크네. 이제 야간이라 또 집 가야 돼. 이게 보니까 내일은 오전은 카페가 맞아. 얘 패턴을 보니까 되게 성실한 애예요. 오전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오후에 헬스 이루트인데 내일은 운동 쉬는 날일지도 몰라. 일단은 가서 설계 좀 해보겠습니다. 아, 편의점 24시지? 죄송. 내일 꼭 갈게요. 헉, 삼겹살? 나는 냄새에 이끌려 주방으로 향했다. 아유, 새고 볼 때마다 소름 돋네. 어서 와. 여기 앉아. 아, 저 씨. 주할인. 삼겹살 파티요? 오. 그 술도 먹나요? 이모님? 아, 기숙사 전통이구나. 소주 안 먹나? 그쵸, 우리 가족이죠. 가족 후죠. 아유, 아닙니다. 아, 유나가 착하네, 보니까. 어? 나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난 너한테 마음 없어. 미안해. 진심이야. 오, 그래, 좀 더 친하게, 어? 그치, 설아야. 설아 얼굴 빨개진 거 보이세요, 님들? 아, 이 친데레.
하린이는 시혁이 오빠가 마음에 안 드니? 그냥 싫어? 어? 좋아하는 거 아니야? 어? 아 미치겠네 진짜. 아 진짜 미치겠네 이거. 상처 주고 싶지 않은데. 시혁이랑 하린이는 어떻게 생각하니? 나는 하린이가 아니다. 이거 보니까 꼭 한 명만 공략하는 게 아니고 히든 루트가 하나 있지 않을까? 선 긋지 말자. 모두를 공략해보겠어. 귀엽다고 생각해요. 어? 이런 거 좋아해? 너무 오는구만. 그러게 동훈이가 안 보이네. 그렇게 우리는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함께했다. 한 시간 뒤. 어? 꺼져줄래? 너 나올 때마다 시청률 떨어지니까? 이제 나 친구로 생각하네. 여기 앞에 이제 두 글자만 붙으면 되겠네요. 자, 내일은 오전 카페. 거기까진 맞아. 와 얘가 제일 어렵네 은근히. 어? 얘는 그냥 있잖아 얘네 둘은. 제일 어려운 루트였네 여기가. 오전 카페 오후 기숙사 필승법임. 신작 게임이라 훈수 다 틀려요. 해본 사람 없어 이거. 오늘은 이곳에 온 지 4일째 되는 날이다. 무엇을 할까? 아 스킬을 무슨 스킬이지 근데? 아 4단 가면 스킬 배울 수 있어요? 근데 오전 카페는 확정인걸? 우리 설아 만나야 되거든요? 닥쳐주세요. 역시 오늘도 일하고 있을 줄 알았어. 냥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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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냥냥냥 양자택일이 생각나는구만. 2번이야. 아우 이 미연씨 호구들. 어? 2번이야 2번. 1번은 딱딱하잖아. 1번 여러분들이 이 게임 캐릭터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건 카페 인사법? 이거랑 냥냥? 이거랑 뭐겠어요. 2번이야 2번이 이 데이터를 흔들어 놓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구나 인사법이었구나. 주인공 약간 이런 캐릭터였어? 서리만의 특별한 손님이 되고 싶다. 대화를 먼저 합시다. 괜히 이거 봤다가 대화 못할 수도 있으니까. 용기가 레벨 조아님 10개 사유와도 팝콘 좀 사다 줘.
껐다 켤게요. 저것만 보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보니까 얘들아 카페로 가면 안 돼. 카페가 함정이었어. 용기를 더 키워서 와야 돼. 선물을 사자. 선물을 사서 가자. 선물 어디서 살 수 있을까? 일단 스킬을 한번 뭐 있는지 한번 보자. 오, 기부한다. 여자친구가 생기게 해주세요. 여러분들도 비세요. 내가 눈을 감고 마지막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이다. 헉, 갑자기 주위가 번쩍이며 무엇인가 나타났다. 서큐버스 아니야? 와, 근데 아, 정령이야? 그랬구나. 와, 근데 정령? 아, 루루야, 너 이름이? 루루? 이 사당을 지키는 정령이래. 소원을 이루어준... 근데 악마 같은데, 꼬리 보니까? 어, 소원 빌었지. 그럼 다 이뤄주는 거야? 조건이 뭔데? 기부하는 금액에 따라 1,000원을 그럼 1,000원의 값어치가 뭔데? 제가 돈을 밝히네요? 능력을 준다. 세 가지의 능력 중 하나 선택하래. 헬스매니아, 척척박사, 꿀피부. 헬스장을 자주 갈 거니까. 알겠어, 루루. 헬스매니아 능력을 습득했다. 어, 스킬 얻고 싶은데. 다급하게 불러보았지만 이미 늦었다. 정령은 마치 연기처럼 순식간에 사라져버렸다. 어디 갈까요, 이제? 헬스장 가도 내가 지금 용기 레벨이 낮아가지고, 이거 보니까 애들 골고루 좀 해야겠네. 할인이, 한번 볼까? 아, 바닷가에서 용기를 올릴 수 있어? 그래, 하나씩 가보자, 일단은. 바닷가가 아닌데? 어? 여기서, 널 보다니. 아, 가끔씩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찾아오는구나. 나도 널 보고 있으면 기분이 좋아져. 얘 보면 안 될 것 같아. 나 싫어할 것 같아. 아까 걔 싫어했단 말이야. 서울에는 이런 바다가 없지? 여기 해운대 치고는, 오, 나도 해운대 가봤는데. 바다에 보면 어떤 기분이 드냐고? 나는 너와 함께라 좋아.
진심인걸? 너가 좋아. 네가 좋아. 유나는 부끄러워하지만 기분은 좋은 것 같다. 본다. 또 본다. 아, 유나가 착하네. 뭐라고? 아, 주인공 너무 변태인데? 저는 이런 캐릭터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플라토닉 러브, 정신적인 사랑을 원하는 사람인데 주인공이 너무 안 맞네 나랑. 유나는 다른 곳으로 가버렸다. 낚시도 할 수 있네? 갓겜이네 이거. 물고기마다 미끼 선택이 중요하고 힘 조절. Z키를 너무 오래 누르면 줄이 끊어져 버린다. 오케이. 자, 미끼 선택. 일단 다 모르니까 세우지. 시작. 잡았다, 붕어! 천 원이네? 아, 미끼가 제한이 있네. 루어! 아, 너무 멀었다. 그렇죠, 붕어? 보니까 멀리 던질수록 좋아. 기회가 더 많아. 제발 물어라. 얘네 비싸 보인다. 일로와, 일로와! 아이씨. 열쇠로도 낚이나? 물어! 물어! 아, 열쇠 무거워. 꼭 미끼가 있어야 돼? 그렇군요. 개 손해봤다. 여긴 다시 오면 안 되겠다. 야간인데 편의점은 들어갈 수 있냐? 야간에도? 왜 24시 편의점이야? 아니, 오는 길에 편의점도 못 들러? 유나, 왜 그러니? 유나는 책을 바라보며 무언가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지어보았다. 보였다. 무슨 문제 있나요? 무슨 문제 있니? 책에 집중하고 있던 유나는 이제서야 나의 존재를 눈치챈 듯하다. 뭔가 고민이 있어 보이는데? 뭘 보고 있는 거야? 이런 거보다 고민을 들어주는 남자가 돼야 됩니다. 퀴즈 모음집? 또 내가 상식의 안창현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문제? 우리가 풀어줍시다. 우리 지금 집단지성이거든요. 7300에? 시간 아닌 것 같은데?
시계인가? 1, 7. 이 문제의 답은 21입니다. 사실 정확히 이해 못했거든요. 시계인 건 알겠는데 21인 것 같습니다. 고래다요! 이것은 시계에 관련된 문제이다. 1시에서 7시간죠. 아, 이 똑똑이들! 그래, 나 뇌생남이야, 유나야. 아, 잠깐, 유나 루트로 가겠는데, 이러다가? 헉! 되게 기뻐한다. 어, 얘, 제 옆방 살아요. 옆집도 아니고, 옆방입니다. 피곤해? 이따 봐. 유나. 아, 근데 이게, 잠깐만. 얘들아. 용기도 아직 안 올랐고. 얘네 둘이 의외로 잘 되고 있어. 얘들아. 이거 생각 좀 다시 해봐야겠어. 잠깐만, 이거 이제 치워줄게. 이따 세이브 좀 할게요. 근데 이거 내가 지금 패턴을 살펴봤는데 이제는 하린이를 만나야 됩니다. 왜냐면은 미드를 봐야 용기가 올라가는데, 그리고 얘네들은 용기가 높아야 대화할 수 있어. 이 다음 단계로 진행을 하려면. 근데 제가 지금 프로필을 보면은 용기가 낮아요, 아직. 그러면 용기 파밍을 해야 돼. 내일은 기숙사를 두 번으로 와도 되고, 기숙사 공원으로 와도 돼. 그래야 깰 수 있다. 그래야 할인이를 격파를 하고, 그 다음 설화로 가야 정식 엔딩을 볼 수 있다. 기숙 4단 괜찮다. 그래, 맞아. 제가 잠이 되게 많거든요? 오전에 분명 기숙사에 있을 거야. 그리고 오후는 공원이야. 오늘은 이곳에 온 지 5일째 되는 날이다. 무엇을 할까? 세이브. 잘못된 축이었어. 조졌는데? 일단은 그러면 분식점. 어? 용기 올릴 수 있네? 이런! 필요 없어. 할인이 필요 없어. 엄청난 양의 고기만두. 다 먹으면 용기 상승. 연타가 필요한 건가? 와, 미쳤다. 주사에 3 이상이 나올 경우 성공. 운팔 좀반 게임이야. 도전! 그렇죠? 현실 반영이었다, 이거. 다 먹는데 성공했다. 용기가 6 증가했다. 아, 나 지금 용기로 되나? 지금 용기로?
일단은 편의점도 한번 가보자 얘들아. 안 가본 데를 일단은 좀 가볼게요. 사당? 아, 기부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나봐. 아씨, 조졌네. 뭐야? 변태 아저씨 같은데? 어? 어떻게 알았어요? 연애에 고민이 있어요. 헉, 특별한 물건이요? 뭐 뭔데요?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물건? 시간 정지하는 뭐 그런 건가요? 만능 아이템이래. 저 고등학생인데? 만원? 야! 사! 일단 질러! 청력이 좋은 건 다 사야 돼! 불끈불끈 청력제를 손에 넣었다. 와, 이거! 그 체력이 늘었나보네. 이 체력, 이 게임에서 말하는 그 체력이 그건가보네. 러닝타임인가보네. 수상한 상인의 골목 안으로 사라졌다. 아, 이제부터 밤에는 수상한 상인이 등장한대. 희귀한 아이템을 가지고 주인공 찾아 사는게 맞았네 이거. 이제 됐다. 뚫었다. 체력 2단계, 용기 2단계다. 여기서 세이브하고 오늘은 6일째다. 카페 냥냥 인사해. 없네. 아, 오늘 오전 헬스장인가? 아닌데 얘 오후에만 가던데. 내가 쭉 지켜본 바로 잠깐만 널 찾아내고 말겠어. 뷰티 한번 가보자. 아, 없어. 아, 매력도 언젠가 올려야 될 것 같아. 피부 관리해. 아, 삐등글. 야, 오늘은 헬스장이 아니라 공원 아닐까요? 의외로? 아니, 공원은 아니야. 공원은 딴 애야. 야, 오늘은 그냥 편의점 한번 가보자, 얘들아. 우리 안 가봤잖아. 한 번도 안 가봤잖아.
오랏? 오라라라? 오라라라라? 편의점 앞에서 할인과 마주쳤다. 안 돼, 얘 중학생이야. 인사 어떻게 하지? 여! 여, 안녕! 귀여운 동생? 오늘도 날씨가 맑네? 하이염! 뭘로 할까요? 하이염! 이게 낫겠다. 얘 중학생이니까 무슨 날씨가 맑아, 지금 밤인데. 이제 밤이야. 디바로 가자. 하이염! 뭐야 그 바보같은 인사는. 생각을 하자. 아니 아직 너무 예뻐서. 너가 너무 예뻐. 그렇지! 결국 이게 정답이었어. 하이염! 으로 적의 긴장을 풀게 한 다음에 예쁘다. 아주 강력하죠. 예쁘다. 너무 예뻐. 벌써 사랑에 빠졌군. 어, 지 눈 감고 있거든요? 방금 말을 건 거는 너를 눈을 감게 하고 보기 위함이다. 어, 안 봤어, 안 봤어! 들켰다. 괜찮아, 어차피 너는 내 공략 대상이 아니다. 썩 꺼져. 뭐야? 되게 이질감 드는데? 너무 비싸. 야, 2만 원이야, 얘들아.